됐는데? 세롬이야! 비켜 비켜! 어휴, 큰일 날 뻔했다. 부딪힐 뻔했잖아, 비둘기야. 조심해야지. 미안 미안, 많이 늦어서. 그래, 이사 오는 거 잘 생각했어. 둥지는 내가 같이 지어줄게. 좋은 곳을 찾아보자. 우와, 정말 강서구도 많이 발전하고 좋아졌네. 동네도 좋고 집도 좋고. 잠깐, 일단 이것부터 알려줄게. 너 강서구에는 고도 제한이 적용되어 있는데 알고 있니? 고도 제한? 고도 제한이란 건축법, 공항시설법 등 여러 법령에 규정해놓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거야. 아,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구나. 강서구는 김포공항이 있어서 편리한 점도 많지만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이 적용되는 곳이야. 강서구 면적의 97.3%는 공항시설법에서 정해놓은 장애물 제한 표면에 해당돼. 어? 장애물 제한 표면? 그게 뭐야?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강서구의 고도 제한은 공항시설법상 장애물 제한 표면 때문에 생기는 거야.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공항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 등을 제한하는 표면을 말해. 너무 어려워, 모르겠다. 더 자세히 설명해봐. 장애물 제한 표면에는 수평 표면, 원축 표면, 진입 표면, 전입 표면 등등이 있어. 모두 해발 기준이고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건 수평 표면, 원축 표면이야. 수평? 원축? 수평 표면은 선에 하여 접근하거나 이탈하는 항공기를 장애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이야. 활주로 중심선과 착륙대 양끝 중심에서 반경 4km의 반지름과 접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활주로 높이에서 45m의 높이를 갖는 수평한 표면이야. 그리고 원축 표면은 접근 속도가 빠른 항공기가 선에 하여 접근하는 경우 장애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표면이고 수평 표면의 경계선으로부터 1100m 외곽으로 20분의 1의 경사도를 가지는 표면이지. 아하! 원축 표면 구역에서는 경사도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는 거구나. 맞아! 참고로 김포공항은 활주로 높이가 12.86m여서 수평 표면은 해발 57.86m이고 원축 표면은 최고 해발 112.86m까지야. 아, 그렇구나! 세롬이 역시! 아, 그리고 차폐라는 게 있어. 차폐? 그게 뭔데? 차폐란 장애물 제한 구역 내에 고정 장애물에 의하여 가려지는 구역으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의 차폐 설정 기준에 의하여 차폐 구역을 설정해. 어렵다. 차폐 적용은 기준 장애물 정상에서 가장 가까운 활주로의 중심선을 향한 기준선을 기준으로 좌측 및 우측으로 45도 선을 그어 전면, 측면, 후면으로 구분해. 전면과 측면은 장애물로부터 하방 경사도 10분의 1의 경사면이 수평 표면, 원축 표면 및 전입 표면의 연장면과 만나는 경사면이지. 후면은 장애물의 높이로 원축 표면과 교차하거나 원축 표면의 끝부분까지 연장한 장애물의 높이와 같은 평면이야. 이해는 했는데 약간 헷갈린다. 어렵지?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차폐 적용은 제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 등을 지을 때 공항공사와 협의해야 하니까 그때 공항공사에서 잘 알려주실 거야. 아, 그렇구나. 역시 역시. 은근 똑똑하단 말이야.